먼저 앞에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최대의 해외 건설 프랜트 시장입니다. 저희는 해외건설협회 통계를 참고를 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로 사우디에서 수주한 그 플랜트 건설 금액은 1,500억 불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주한 모든 그 건설 플랜트 수주액의 약 1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2위가 아랍에미리트 약 9%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압도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사우디가 건설 플랜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한편 사우디는 그 비전 2030 등을 선언하여 그 기존에 해왔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사활을 건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해야만 안정적인 그 국가 운영, 정치 체계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동기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사업으로 네옴시티 등이 있겠는데요. 저희는 최근에 유가가 회복 중에 있고 또 올해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의 강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또 네옴시티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의 발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수출입은행의 사우디 금융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은 사우디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한 정유, 발전, 담수 등 프로젝트에서 약 9조 원, 75억 불의 금융을 기업 금융이나 PF 방식 등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.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 73년, 79년에 1,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함께 중동 특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유가 상승으로 세 번째 중동 특수가 있었는데요. 70년대에는 우리 기업들이 아까 전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토목, 원청 기업, 서구 기업이 원청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하청 또는 재하청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 원청으로 드디어 저희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때에 빈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기업이 과거에 국내외에서 쌓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기회를 잘 포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네옴시티 역시 그런 기회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포착할 수 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